미스터트롯2 차트 시청률이 20%를 넘어섰다. 전 국민을 트로트 열풍에 빠지게 만든 레전드의 귀환. 대한민국을 빛낼 전설의 트로트 영웅은 누구? 미스터트롯2 첫 방송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서혜진 PD가 빠진 미스터트롯2는 유명 가수를 동원해 물량 공세를 펼쳤다. 누리꾼들은 박서진 진성이 눈에 띈다. 김호중 영탁 장민호 이채널이 너무 강렬해 시청률 걱정했다. 미스터트롯2 시청률 30%도 곧 넘어가겠네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별명부터가 장구의 신일 정도로 장구를 이용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특징. 물론 장구가 없어도 노래를 꽤 잘 부른다. 트로트 쪽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캐릭터였는지 빠른 속도로 팬을 모으면서 신유의 버금가는 트로트계의 차세대 스타로 자리 잡고 있다. 데뷔는 2013년에 했으나 사실 데뷔 전에도 그렇고 2017년까지 지하구 등지에서 꽤 많은 길거리 공연을 전전했다. 그러다가 2017년 말 아침마당의 도전 꿈의 무대라는 코너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5연승에 성공, 왕주망정까지 휩쓸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2018년 발표한 미러미러로 전국 노래자랑에 초대 가수로 자주 불려가면서 전국구 스타로 자리 잡았다. 때마침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불었던 유튜브 열풍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빠른 속도로 인기를 모은 박서진은 2018년 처음 개최한 단독 콘서트를 10분 만에 매진시키는 위엄을 보였고, 미러미러가 크게 히트를 친 덕분인지 7월에는 뮤직뱅크 등 음악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과거의 트로트 신동으로 미성년자 시절이던 2008년과 2011년에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2008년에는 삼천포의 남자 장윤정으로 출연했고, 2011년에는 기적의 목청킹이 멤버에 선정되어 보컬을 배우기도 했다. 같은해 9월에는 인간극장에 출연했는데 형 두 명이 2009년 갑상선암과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49일 간격으로 숨진 안타까운 가정사가 알려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박서진은 트로트 가수를 꿈꾸면서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어부 일을 하고 있는 삼천포 소년으로 출연했다. 참고로 이때 어머니도 암 투병 중이었으나 스타킹에 같이 나왔던 장윤정이 치료비를 대줘서 많이 나아졌다고. 2020년 설날 아이돌 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에 초대되어 씨름 경기 전 미러미러를 개사한 축하 공연을 선보였다. 미스터트롯2 첫 방송에서 박서진은 장구를 들지 않고 나훈아의 붉은 입술을 열창했다. 장구의 신이 아닌 가수 박서진으로 인정받고 싶다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바빠졌지만 차에 타 어딘지 모르는 곳에 내려서 기계적으로 노래했다며 가수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끈을 잡아보자는 생각에 나왔다고 털어놨다. 무대를 마친 뒤 눈물을 보였고 오라트를 받았다. KBS ETV 트롯 전국체전 우승자 진혜성이 등장하며 2회를 예고했다. 이번 시즌은 팀단위 참가자는 물론 외국인 참가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번 시즌은 특이하게도 스튜디오 한편의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미스터트롯2 한풀의 노래방도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추후 방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볼 땐 향후 중도 탈락자들은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서도 게스트로 투입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몇몇 참가자들은 TV조선의 주요 예능인 국가가 부른다와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출연하기도 했다. 미스터트롯과 마찬가지로 데스매치부터 방청객 모집을 받게 된다.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미스터트롯을 다시 찾는 이유는 참가자들의 반짝이는 진심과 재능 때문이다. 앳된 얼굴의 최수호가 구성진 가락을 뽑아낼 때나 트로트 영재로 소개됐던 장송호가 올 하트를 받고 눈물을 뚝뚝 흘릴 때 박서진이 기계적으로 노래하는 내 모습의 가수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할 때 시청자들은 미스터트롯을 봐야 하는 저마다의 이유를 발견했을 것이다.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라는 부제는 염원에서 그칠까? 아니면 앞날을 예견한 말이 될까? 아직은 흐릿하다.